네, 반갑습니다. 뭔일 있나요? 뭔일 있나요? 네, 박수를 치시고. 아, 우리가 지난주 안 뵀나요? 뵀잖아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생일인가? 하고, 잠시. 오늘은 이제 제10 장엄 정토분입니다. 201쪽이고요. 정토를 이제 장엄한다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리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리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다양한 경전들에 조금 조금씩 이제 다르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선해라는 이제 수행자가 있었고, 그 수행자가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께 연꽃송이를, 연등을 이제 공양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부족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한 5송이 정도는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마침 저 멀리서 어떤 궁녀 여인이 꽃을 7송이를 들고 있길래 가서 부탁을 해서 5송이를 좀 7송이 중에 5송이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못 준다. 그래도 좀 달라고 막 통사정을 이제 했더니 이제 뭐 어떤 곳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나도 부처님께 7송이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5송이를 당신에게 주느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했더니 나와 결혼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내가 지금 수행자라 결혼은 불가하다. 그랬더니 나도 그런 꽃을 못 준다. 대치를 하다가 이제 조건을 겁니다. 또 이제 수행자가 그렇다면 내가 이번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 내가 결혼을 해주겠다. 그러나 이제 결혼까지는 해주겠는데,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약속으로 제가 5개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꽃을 5송이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연등 부처님이 이러고 나서 오셨고, 연등 부처님께 연꽃 5송이를 공양 올렸죠. 올리고 나서, 진흙탕이 막 있으니까 본인이 입던 옷을 벗어서 깔아줬을 뿐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부처님에게 가는 길을 이렇게 발이 젖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렸다 이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그 간절한 발심, 이 공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또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발심을 보고서 너는 다음에 태어나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숙의를 해줬다 그럽니다. 숙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숙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받는 건 수계지만 숙의를 해줬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되면 그때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리라 라고 이제 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죠. 선혜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그때 이제 꽃 5송이를 나누어 줬던 그 여인이 부처님의 아내인 아쇼다라 공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자식도 낳아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출가의 길을 간게또뭐 그런 인연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부처님 인행시, 뭐 과거 전생에 부처님은 오랜 전부터 수행자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방편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에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숙의를 주었다 라고 이렇게 불교에 전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보고서 저도 옛날에 이 대목을 제 20대 때 이제 불교 한참 막 신심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대목을 보고서 그게 지금도 그 감정만 제가 느껴져요. 거기가 어디였는지 이런 건다 기억이 없는데 그때 막 되게 감정만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어떤 경전에서인가 부처님이 수기를 주었어요. 어떤 제자에게 수기를 주었는데, 저는 그 대목을 보고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야, 나도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수행자들이 좀 저랑 같은 마음이었나 보죠. 그 경전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옆에 있던 다른 수행자들이, 저 친구가 수기를 받았으니 우리도 받고 싶다 싶어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도 저 친구 못지않게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저희도 수기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수행자들에게도 수기를 또 줍니다. 그또그 옆에 있던 수행자가, 어이 그럼 저희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다 수기를 주는 거예요. 한명한명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제가 그때 처음 한 사람에게 수기 주었을 때, 또이 부처님께 수기를 주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부럽고 또 질투도 나고, 야,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는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정말 감동스럽고, 이건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니죠. 그랬는데, 그렇게 막 되게 그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야, 참, 나도 수기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다음 수행자에게도 전부 다 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수기를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럴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연등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질투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1도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미 수기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내가 부처님께 수기를 직접 받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수기를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편이죠. 여러분이 지금 수기를 받았다, 이것만 해도 기쁠 텐데, 사실은 우리는 수기를 받을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처가 아니면 넌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거야 하고 수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이미 부처라면 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누구나 수기를 받았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다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했는데,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얻고 잃고 한다. 내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법을 얻었다, 혹은 누가 나에게 법을 주었다, 혹은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해줌으로써 법을 언젠가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거는, 그걸 보자마자, 그 사실을 보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아, 저 친구는 수기를 받았고 나는 못 받았구나 하는 상대적인 분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수기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해줬으나 알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을 쉽게 말해 깽판 치고 개판으로 살면 수기를 받았지만 부처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아무리 수기를 받았어도 수기를 받는 일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 수기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받은 것이죠, 성공적으로. 근데 옆에 사람은 또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수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갖추어진 것이고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를 얻을 수 있다, 부처를 잃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부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고 부처를 잃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처는 우리가 부처, 열반, 해탈,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뭐 신성, 불성, 뭐 이런 다양한 말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로 쓸 만큼 그렇게 뭐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본래 자성은 그 불생불멸한다고 하잖아요. 본래 생한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다라는 것은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질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제나 깨지지 않고 금강불괴라고 하듯이
금강과도 같아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바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예를 들어 눈으로 무언가를 봅니다. 보면 보는 대상들은 다 달라지죠. 사람도 보고 건물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부처님을 보아요. 보고 야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어느 절 부처님은 뭐 상호가 어떻다 이렇게 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불자가 아닌 사람이면은 별로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을 보고 느낌이 다 달라요. 저를 보고 느낌이 또 다 다르고 모든 무엇이든지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느낌이 다릅니다. 자기의 이미지, 자기가 만들어낸 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은 게 하나 있죠. 보이는 것은 다 다른데 다 다른 것을 보지만 본다라는 그 사실은 같습니다. 보이는 모양은 예를 들어 또 손으로 예를 들어 이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귀로 듣는 것도 이 소리 저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좋게도 듣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소리를 나쁘게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는 다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애기 우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한없이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고 듣기 싫게 들릴 수도 있겠죠. 소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애초에 첫 번째 자리에서 해석하고 판단 분별하기 이전에 소리를 듣는 그 자체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면 다 다르게 들리지만 누구에게는 주어져 있고 누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에겐 더 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은 좀 약하겠죠. 보청기 없는 사람은 더 잘 들을 수도 있겠죠. 또 손으로 예를 들어 뭔가를 만진다 혹은 뭐 수학 문제를 푼다 아니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의료 행위를 한다 돈을 버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 막 태어난 갓난 애기와 우리가 갓난 애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갓난 애기도 볼 줄 압니다. 근데 우리처럼 분별해서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은 인상을 보니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상을 보니 안 좋다.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의 확률이 높아 내지는 다양한 경험에서 만들어진 온갖 분별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만 어린아이는 그냥 보죠. 강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들이대도 그냥 칼을 놓을 겁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보는 그것은 똑같죠. 즉 이 보는 원초적인 능력, 이 본다라는 그 능력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겁니다. 어린 아기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그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보는 능력, 보다 더 세밀하게 보고 이것을 더 보고 나서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어떤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말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돈으로 연구해가지고 돈이 되도록 만들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태초에, 분별 이전에 보는 능력, 보는 것, 듣는 것, 어린 아기들도 듣습니다. 소리가 나면 다 듣습니다. 손을 꼼직꼼직하죠? 꼼지락꼼지락합니다. 어린아이는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음식을 줘도 이걸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입에 먹을 걸 넣어가지고 또 씹어 먹어요. 또 애들도 그 능력은 다 있습니다. 물론 입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밖에 입에 칠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도 똑같이 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는 능력이 있고 어린아이도 똑같이 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견고하게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숟가락을 집어서 정확하게 입에 꼬리는 하고 입에 묻히지 않는 능력을 배웠지만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죠. 그러나 그 원래의 능력은 입에 넣으면 뭔가 씹는다라는 그것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닦아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위법이라서 애쓰고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능력은 본래 갖추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뭔가 감촉을 느끼고, 손을 꼼지락꼼지락하고, 귀를 걷고, 다리를 어떻게 쓰는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졸릴 때 되면 자는 능력, 또 잠 자고 나면 알아서 깨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무위법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미 완전한 부처였습니다. 부처가 삶을 살고 있어요. 먹고 자고 쓰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내가 그 더 갖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쓰고 있고, 우린 이와 같이 이미 완전한 부처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이 부처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데 A라는 사람은 갑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똑같이 배고플 땐 밥을 먹고 배부르면 싸고 움직이고 일도 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사는데 A라는 사람은 갑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지금 가진 건 부족하고 나는 천억을 벌 거야. 천억을 못 벌면 괴로워.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한 천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는 저 친구처럼 이렇게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자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천억을 만들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제 나는 궁핍한 사람처럼 의식이 내 자신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비교하는 저 친구와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없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만들어지죠. 본래 있던 괴로움이 아니고, 본래는 우리는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라는 하나의 분별심, 분별망상, 한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대로라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삶,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진리,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진실이 내 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 진실을 우리는 매 순간 완벽하게 쓰고 살고 있는데 어느 거 하나 부족하지 않게 착착 맞아떨어지게 잘 사용하고 있고 잘 쓰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으로는 부족해라는 환상이 어느 날인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주로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비교, 분별, 분별심,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 추구심이라는 환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라는 궁핍의 환상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부터 이 세상은 갑자기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대로는 전혀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냥 거저 다 해주죠. 그죠? 부모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마음속에서 자식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해주다가 뭔가 이걸 바라고 저걸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안 하면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았는데 잘 듣지 않으면 비난받고 혼나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아이들은 본래 이미 구족되어 있던 나는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려지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하냐면, 아,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구나.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엄마 아빠, 심지어는 이런 아이들도 있죠.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한번 버림을 당해본 경험이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도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남는다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해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심지어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조바심을 내면서 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주입을 시키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아,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난 이대로 완전하지 않구나. 이대로 사랑받을 만하지 않구나.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 말씀을 열심히 따라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공부하려면 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여주고, 공부 못하니까 너무 상처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화를 내고 혼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이 말이 맞구나. 이 생각이 맞구나. 나는 맞았어. 나는 역시 열심히 살아야지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대로는 나는 부족해. 나는 지금 이대로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착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노력하기 시작하고 조작하기 시작하고, 지금 있는 이대로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 이런 것들은 사라진 채 항상 결핍과 궁핍,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되는 줄 아는 그런 환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고, 자식들에게도 그걸 주입했습니다.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 사실은 옛날 원시시대 때도 다 잘 살았죠. 배고프면 알아서 사냥해서 알아서 먹었습니다. 옷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면 알아서 목욕을 했을 것이고, 알아서 빨래도 했을 것이고,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나고 알아서 잘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세상에서의 성공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공부 성적이 좋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데 취직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더 럭셔리하게 더 대우받으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70평 주상복합 아파트 한 몇십억 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과 그냥 단 한 10평짜리가 됐든 15평이 됐든 좁더라도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사는 거 다를 게 없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80평짜리 50층에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죠. 제가 여쭤보니까 그 주상복합 아파트 한 30층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인간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냐 그랬더니 여름에 밖에 나갔다 출타했다 집에 들어가면 집이 찜질방이랍니다. 아니 그 비싼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찜질방일 수가 있죠? 여기는 에어컨을 안 틀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문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창문도 이게 제대로 잘 안 열리고 뭐 이게 잘 안 통한대요. 그리고 한 달 관리비가 한 80만원 이래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으면서 그것을 참아가면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냥 좁은 작은 집에서 저 강원도 양구 같은, 제가 양구에 살 때가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고성에 살 때는요 정말 주변 마을 분들이 얼마나 정말 아무런 뭐 크게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조그만한 허름한 집에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 동네 학생들은 전부 다 고만고만하니까 뭐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합니다. 그거 보니까 거기 있다가 서울로 전학을 온 아이가 거기선 항상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서울로 전학 가자마자 첫 시험에 거의 막 중간 이하가 됐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같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이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은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뷔페를 가서 한 끼를 먹으나 내가 집에서 김치와 내가 직접 담근 직접 만든 배추에 직접 농사진 배추로 직접 담근 김장을 해서 김치에 밥에 감자 삶아서 그냥 먹으나, 전 어릴 때 그러고 다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괴롭다라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애끼씁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본래 있는 것, 없어질 일이 없는 것,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 귀한 줄 알아요.
본래 있는 거 이렇게 숨을 마음껏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데, 이숨쉴수 있는 이 능력, 이거는 귀한 줄 모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액기스인데,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당장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숨만 쉴수 있는 그 능력이면 전부인데, 이걸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무엇이라도, 그냥 밥이라도, 김치라도,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가장 원초적인 능력, 그것이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 정말 입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맛있잖아요. 행복하거든요. 그걸로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이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건 관심이 없고, 뭐 요즘에는 뭐 지리산에 있는 공기도 사다가 먹는 게 있다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물을 사다 먹을 걸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뭐더 맛있는 반찬,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옷,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데 더 엄청나게 비싼 옷. 동네 지산을 가도 히말라야 가는 만큼의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핵심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분별망상으로 유의법, 유의 조작의 삶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있는 이대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는 더 많은 걸 만들어내야 돼. 더 위대한 걸 만들어내야 돼. 더 거창한 걸 만들어내야 돼. 하는 감각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 촉감 조금 더 좋은 거. 사실은 옷이 만 원짜리 옷이나 10만 원, 20만 원짜리 옷이나 촉감이 더 좋대요. 근데 더 좋은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그냥 타고 갈수 있으면 되는데, 타고 갈수 있으면 되죠, 그냥. 그런데 이게 미세한, 이게 몇천만 원의 차이인데, 그게, 아, 이 탑승감이 엄청난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탑승감 하나 때문에, 뭐 수천만 원을 더 들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벌려서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될것 같은 충격에 빠지며 사는 것. 내가 작은 차를 몰고 다니고 작은 집에 살고 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끼고 가난하다고 느끼고 남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 분별망상. 그 결핍감, 그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그와 동시에 완벽하게 삶에 대한 가장 필요한 핵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다 가지고 쓰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그 분별심만큼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이해하는 건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 이 사실 하나는 같아요. 이 법이 간절해서 이 법을 듣고 싶어서 왔다라는 이 하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은, 진리는 이미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구족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누려 쓰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알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듣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것으로서 알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무엇을 보든 그 보는 것에서 확인이 되고, 어떤 소리를 듣든 듣는 것에서 확인이 되고, 감촉을 느낄 때마다 확인이 되고, 길을 걸을 때마다 확인이 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확인이 됩니다. 그 진리와 그 법과 우리는 한 번도,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또 다른 법을 얻어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억지로 가져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본래 갖추고 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장엄정토, 정토를 장엄한다. 저도 이제 이게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불교학과 다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그때는 뭘가 그렇게 사명감에 넘쳤는지,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막 종단에 무슨 막 범란도 일어나고 막 스님들이 막 9시 뉴스에도 나오면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크다 보니까 이 한국 불교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를 정말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아주 막 뜨거운 열정에 막 사로잡혀서 정토를 장엄해야 한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엄해야 될 정토는 뭐밖에 없을까요? 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이 정토로 장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토로 장엄하는 것이 전부예요. 왜 그러냐면 불국토, 우린 극락 정토 이러잖아요. 극락 왕생을 발언하잖아요. 극락 왕생하는 게 극락 세계가 바로 불국토잖아요. 부처님 국토다라는 거잖아요. 동쪽으로는 서쪽에는 극락 세계가 있고 뭐 동쪽에는 동방 무슨 뭐 만월 세계가 있고 각 곳곳마다 이렇게 극락 세계, 다양한 극락 세계가 있단 말이죠. 불국토가 있단 말이죠. 무엇이 불국토냐면 본래 이온 우주법계 전체에 불국토 아닌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어디도 불국토 아닌 곳이 없고 아닌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불국토로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분별망상으로 왜곡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국토를 있는 그대로의 불국토로 보지 못한 채 불국토를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예토예요. 분별망상으로 보이는 세상. 이미 불국토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국토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해석된 자기 세계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계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헬조선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사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계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 야,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 정말 천상세계 같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뵀어요. 퇴근할 때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정말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내와 자식이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아내와 자식이 퇴근길에 지하철역 버스역에서 이렇게 내릴 때쯤 되면 거기에 손을 잡고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정말 살아있는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나를 마중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설레고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하는 분을 보고 정말 야, 정말 저분은 정말 극락세계를 살고 계시구나. 천상세계를 살고 있구나.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나도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공감이 되는 분들은, 맞아 하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극락세계, 천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놈은 원수를 또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또 어떤 젊은 거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야, 나는 정말 이런 말 하면 참 재수없지만 정말 천사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콧방귀를 뀌면서 나는 집에 투잡디로 간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아내 사장님 말씀에 따라서 집에 가서 총에 청소하고 애 보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하는 우리 저 군인분들 만나다 보면은 많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사실 어떤 사람은 천상세계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고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욕심나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가족은 정말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남들 베풀면서 봉사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항상 잘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옛날에 아파트 산다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불과 한 2년, 3년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다가 야, 우리 아파트가 3억이 뛰었어.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본인은 빌라 전세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출발할 땐 재난 하나 돈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저 친구는 막 뭐죠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 청약을 한다 그러길래 야
저 미친놈이다, 저거는. 정말 개념 없는 친구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 수가 있느냐. 저렇게 욕심 부려서 뭐 할라 그랬느냐. 이러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3년 전에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는 3억이 뛰었다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나서 다른 좀안 좋은 집을 사도 얼마가 남는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충격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욕했지만, 야, 이게 내가 날 욕했어야 되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친구는 이제 결핍감을 느낍니다. 없다라는 생각이 이게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봉사활동 딱 끊어버리고, 어디 여기저기 돕던 것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올인을 하면서, 여기저기 무슨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인연 따라 알아서 사는 것이니까 자기 인연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100%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다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거기 하면은 무조건 몇억 뛴다 돼가지고 거기를 샀는데 뭐 3억인가에 샀는데 한 7억까지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난다. 나는 7억 자산가야.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더니 다시 3억까지 떨어졌대요. 그럴 수도 있더만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몇 억에 샀는데 이게 30억까지 올랐대요. 그랬다가 야, 나는 드디어 30억 자산가야 했는데 갑자기 20억으로 떨어졌답니다. 몇년 안에 20억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얼마에 사셨는데 그러니까 한 5억인가 뭐 얼마도 안 주고 샀는데 이게 30억으로 뛴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버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15억 얻었다는 생각은 못 하고. 이처럼 사실은 이 세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과도하게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걸 이제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산다고 하는 게 자기 돈 버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이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어느 정도는 나에게 달리겠죠, 물론. 그런데 100% 나에게 달린 일은 완벽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달린 일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고 싶은데 다 부자 돼야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돈은 돈 버는 건 나에게 달린, 건강한 거 나에게 달린 일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죽는 거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내 일이 아닙니다. 법계에서 인연 따라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문제는 내일은 내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달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 내 스스로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법계의 일은 법계에 맡기는 게 가장 속 편하게 사는 일입니다. 법계에 맡기면 인연 따라 법계에 맡긴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달린 일을 대충 살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 법계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삶이 순탄해지고요. 괴로운 일이 사라질 뿐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훨씬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일이 훨씬 더잘 됩니다.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그 일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토를 장엄한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이미 불국토는 장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별망상이 궁핍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가난하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써 예토로 더러운 땅으로 정토가 아닌 더러운 땅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약육강식에 정말 힘들게 버티지 않으면 살수 없는 이런 세계를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유튜버가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데 뭐 유튜버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나는 유튜버 1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아서 내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무슨 기업 같은데 아이돌을 양성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막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유튜버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모범생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뭐 잘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난 건 없는데, 말재주 하나가 있다. 난 말재주는 좀 있다. 아니면 되게 남들 웃기는 재주가 있다. 뭐가 됐든 다양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색깔. 내가 잘하는 무언가. 그런 걸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남들을 즐겁게 해주면 내가 좋으니까 즐겁게 해주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내가 잘하는 노래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걸 많은 사람이 보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자식들 키울 때 자식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이건 절대 틀린 거야, 잘못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주 사고뭉치였던, 게임밖에 모르는 사고뭉치였던 아이들이 게임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게임 채널 전국 막 순위 올라가는 유튜버들이 한 달에 억씩 이상을 번답니다. 한 달에 억을 벌고요. 그렇게까지 잘 나가지 않는 사람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게임 잘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했던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얘네들이 그걸 할때 보니까 이걸 해서 성공해야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한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가 창의력의 시대라랍니다. 자기다움의 시대, 자기답게 사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옛날 같으면 무조건 힘센 사람이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힘세고 빠른 사람이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어느 때는 또 머리가 좋아야지만 무조건 잘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머리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애쓰지 않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게 가능한 시대인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의 조작, 애써서 노력하고 반드시 이렇게 하고 반드시 저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어떠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야지만 성공하는 거야 라는 그런 정형화된 룰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의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정토가 아닙니다. 정토 세계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바꾸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를 바꾼 것이죠. 내 마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바로 이온 우주와 둘이 아닙니다. 나라는 거 너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너무 단순한 개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다,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나는 생멸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셨거든요. 본래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독자적으로 내 혼자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 내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진짜 있으려면, 이런 존재가 진짜로 독자적으로 있으려면 내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한 순간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인연가합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잘나서 잘 살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일순간 공기가 사라지면 살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공기만 사라지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바로 끝나버리죠. 태양이 없어지면 머지않아 우리 생명도 없어질 겁니다. 모든 나무 풀들이 없어지면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머지않아 멸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아주 뭐랄까 인연 가합으로 기대어서,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이 우주 전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나와 너는
둘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저것이 있을 수 있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장엄하는 것,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내 마음 하나 밝히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둘이 아닌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스님, 내가 아무리 마음이 밝아져도, 내가 아무리 마음 공부해서 행복해도, 내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아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람, 가난에 쩔어서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서는 다 죽어가는 아이들, 너무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행복하다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 전에는 나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진짜 100% 옳은 생각일까요? 예를 들어 사자는 평생을 토끼나 사슴들을 매일같이 잡아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걔네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 입장에서는 천하의 앙굴리마라보다 더한 엄청난 살인마, 아주 나쁜 놈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윤리의식조차 없어요, 사자는. 그래서 먹으면서도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맨날 갔다가 뜯어먹는단 말이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 분별심을 가지고 사자는 나쁜 놈, 토끼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토끼가 토끼를 다 살려줘야지만, 사자가 토끼를 뜯어먹지 못하게 만들어야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럼 사자는 뭐 먹고 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는 안 좋은 거라는 것도 내 생각이죠. 왜 괴로울 때는 안 좋은 거죠? 가난할 때는 안 좋은 거고, 먹을 게 없, 끼니를 제대로 못 때울 때는 안 좋은 것이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저는 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잘 사실 때도 있었지만, 한때 주춤하면서 아주 너무나도 가난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정말 짠돌이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도 한번 걸러서, 몇 살은 건너서, 아, 쟤는 너무 돈을 안 쓴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쓴 건데, 그냥 그 사정은 딱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는 방법? 이렇게, 아, 이걸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펑펑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걸 아껴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절약하며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뭘 하나, 예를 들어 이런 티를 하나 사더라도 옛날 같이 그냥 잘 살기만 했었다면 그냥 좋다고 하면 그냥 막 샀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나 사더라도 엄청나게 그 막 여기저기 막 그냥 검색을 해보고 막 비교해보고 아주 싼 거를 이렇게 골라서 사고 이러는 습관이 됐는데 그게 그때 좀 이렇게 배운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삶의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난했을 때도 경험해보고 부유할 때도 경험해보니까 삶에 정말 지혜가 생겨나고 그때 아버님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가난했을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했을 때 정말 눈에 피눈물이 났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자식들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는 그때 전혀 불행하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봤다. 그냥 원래 살다 보면 삶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전혀 괴롭다는 생각을 못했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더 잘해주셔서 우리는 너무 좋았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니까 우리한테 더 잘해준 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그냥 갑자기 착해지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시기가 제가 봤을 때 제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욕을 하는 시기였을지 몰라도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기이고 너무나도 귀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내 식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막 남들에게 놀림받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놀림받았던 그때가 무조건 그때는 안 좋았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림받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학년쯤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2, 3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돼지였습니다. 제 별명이 돼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명이 진화가 돼서 나중에는 그 섹시한 돼지 막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매일 아버지 노가다를 같이 주말마다 하니까 얼굴이 맨날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맣고 시꺼매서 섹시하다고. 새까맣고 시꺼먼 돼지라고. 그 놀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놀림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때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때가 있으니까 놀림은 안 받고, 제가 그렇게 놀림받을 때도 있었고, 놀림 안 받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그렇게 막 놀림받고, 돼지라고 놀리고, 막 이런 때도 있었는데, 또, 이제 3학년 넘어가면서, 4학년 올라가면서 또 갑자기 또 홀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로도 바뀌기 시작했고, 이게, 하여간 성적도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이런 반복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랬던 삶을 이해해요. 남들이 막 힘들고 고통받을 때, 저의 어릴 때 보는 것 같고, 저를 느끼는 것 같고, 그저 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들 중에 정말 막 힘들고 그랬던 걸 남들은 전혀 몰라도 저는 알더라고요. 나 저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제가 그랬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훨씬 쉬웠었던 것 같고. 이처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힘든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듯이 예를 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너무 떵떵거리고 살거나 어쩌면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요. 어쩌면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음으로써 삶의 지식을 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지혜를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첫째. 또 하나는 그걸 내가 너무 동화돼서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나도 막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우리는 동체 대비심인 것 같잖아요. 그건 진정한 동체 대비심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은 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금강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칠보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보배, 보물, 보석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이 사구계 하나를 보시하는 것보다 못하다. 왜 그럴까요? 수천억이 있어도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풍족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그것 가지고 나쁜 데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안 좋은 거를 더 하면서 남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데 더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거기서 내 감정에서도 같이 딱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심리 상담사 같은 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도 그런 어떤 건강장애 같은 그런 게 자기가 상담해주던 내담자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완전 동화가 되어서 나도 그런 병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얼마나 지혜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국토를 청정히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청정하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제 더큰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2500년 전에 작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버렸지만, 이렇게 역사 이래로 2500년 넘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빛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장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처님의 세계로 불국토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장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아상이죠. 나라는 게 있고 이 국토를 내가 장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불국토 장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을 그냥 방편으로 이름을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좁은 의미로 하면 불국토 장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정말 불자들이 많은 곳으로 바꾸고, 뭐 내지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뭐 이런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또 거리에 나가서 저 태영대 앞바다에 가서 이 부산시 전체를 불자로, 기독교 천주교는 한 명도 없는 불자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는 완전한 불국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회활동을 하든, 어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 혹은 세상에 정말 아름다움을 뿌리내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거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과도하게 집착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이만큼 포교를 했다고, 막 포기했다고 상을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포교를 많이 해서 불국토를 가꾸었다, 그런 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저만큼 했다, 그런 상을 하나도 낼 필요가 없다.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긴 하되, 하는 법 없이 했을 때. 왜 그래야 될까요? 본래가 이 불국토 전체가 바로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연결된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어쩌거나 할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장엄되어 있는 여기에 내가 그냥 할수 있는, 인연 따라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감촉, 대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앞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죠. 이처럼 수행자는, 보살 마하살은 청정한 마음을, 청정한 마음, 마음이 청정한 게 국토가 청정한 거니까, 불국토이니까 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냐? 형상에 머물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마음에 머물러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낸다. 어디에도 마음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고, 어떤 소리에, 냄새, 맛, 감촉, 바깥에 있는 모든 경계, 대상 경계에 마음에 머물러서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즉,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면,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면, 그게 바로 모의법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면 불국토를 장엄해도 장엄한 바가 없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도 마음 공부를 한 바가 없고, 마음을 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삶도 열심히 살고, 남들도 돕고, 할건다 합니다. 다 하는데 어디에도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는 법 없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수보리와 비유하건대, 마치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과도하게 취사 간택하지 않는다. 좋은 거를 취하려는 것도 머무는 마음이에요. 싫은 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 싫은 걸 밀쳐내려는 데 집착하는 마음이죠. 밀쳐내야 돼 하는 그 마음에 집착하는 거고, 더 가져야 돼 하는 그 마음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취사 간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머무는 마음이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것이 옳다라고 취하거나 저것은 틀렸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분별심이지. 분별심이 나아가서 취사 간택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길다고 할 것이냐, 짧다고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답을. 그럼 이거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이게 긴가요, 짧은가요? 여러분은 성격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 법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아니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묻습니다. 나 성격이 좋은 것 같아? 하고 묻거나, 내가 키가 좀, 엄마 나 키가 좀 컸어요? 하고 묻거나,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너는 괜찮은 것도 아니고 괜찮지 않은 것도 아니다. 나키좀 컸어요? 너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안큰 것도 아니다. 엄마 나 이러이러한 좋은 일 했는데 잘했죠?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다. 성적을 받아왔는데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바뀐다는 걸 알지만, 원래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인연에 응해주고 사는 것이죠. 그게 머무는 법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원래 인연 따라 정해진 실체는 없다고 알지만, 저 시험 잘 봤어요 하면, 그래 잘했어 엄청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게 응무소주 이생기신 마음을 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그럼 정답은 뭐예요? 원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해야 되는데,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 매우 크다고 했느냐?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몸에 집착해서, 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몸의 비유를 굳이 든 이유는 뭐냐면요, 법신을 얘기합니다. 법신. 이 몸은 우리는 몸은 작잖아요. 근데 법신의 몸은 얼마네요? 온 우주법계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신의 몸은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전체니까. 크다고 하려면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거나 비교 대상이 있어야 크다거나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전체니까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 그건 그렇더라도 법신의 몸이 크다라는 걸 알더라도,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알더라도, 아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법신은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면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다 할 때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함이 없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착하다 할 때도 거기에 집착함이 없이 착하다고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얽매여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금 돌아와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되는 것이죠. 산은 똑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산이라고 하고 물은 물이라고 하고, 크면 크다고 하고 작다면 작다고 하고, 분별 다 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되니까.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습니다. 돈에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다. 근데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번다. 그러고 버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이 분의 특징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